그렇게 화성의 가을도 오래있고 있습니다. 노란 달빛숲 사이에서 저희가 뭔가를 발견했는데요. 뭘까요? 바로 요거! 비행기네요. 네! 멋있다! 야, 그게 이거 뭐, 우유관목이 있잖아. 조절하는 거 그런가 봐. 자격한 비행기. 와, 멋있다, 여기. 어쩌고저쩌고. 도전해! 여보세요. 아니, 거기서 뭐 하세요? 아니, 뭐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비행기 흔들리고 뭐 하세요, 진짜? 아니, 이게, 그럼 그냥 모양 항공기 아니에요? 아니요, 날르는 거. 오, 진짜 날아요? 진짜 납니다. 아무나는 아닙니다. 그럼요. 이뻐야 되고. 예. 몸무게 가벼워야 되고. 예, 네. S라인이 되고. 예. 다 네. 아시는 것 같은데요? 걱정해보세요. 체력이 있어요. 체력이요? 예. 그렇죠, 그렇죠. 체력하면 또 저희 아니겠어요? 해병대 훈련으로 단련된 막강 체력을 보여드리고. 네. 드디어 경비에게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오, 빨간색. 갖출 건 갖춰야죠. 네. 훌륭한데. 네, 괜찮아. 꽉 찌르지. 아니야, 까 안쪽에도 괜찮아. 네, 네, 저렇게 안전벨트만 착용하면 특별한 장비는 필요가 없더라고요. 아,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네. 오,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용감한 제가 먼저 출발을 하고요. 그 뒤를 이어서 저도 출발합니다. 하늘로 슝! 네네네. 아저씨가요. 역시나. 제가 왜 탔다고 했을까요? 후회 막심입니다. 하지만. 자, 보세요. 눈앞에 펼쳐진 화성의 풍경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진짜 화성 전체를 둘러보고 오셨네요. 네. 화성이요. 저희 발 밑에 있었습니다. 그 순간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. 와, 정말 부럽네요. 그렇죠. 언제 다시 그런 경험 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때의 감동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정말 제가 본 노을 중에서 화성 창공에서 본 노을이 정말 최고였어요. 네.